투표해야 이긴다. 당장 40, 50 지지자들도 박지원 씨의 발언에 지쳐하는 판국입니다. 비대위원장 자리가 언제부터 비상 상황을 만드는 자리였습니까? 저는 02년생이고 불타오르네. 90년대생, 00년대생은 다 박지원 씨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2030이라고 묻지 말고 0090으로 엮어라. 그러는 말을 보고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성 본인을 지지하는 건 다 23시 여성이고 그 본인을 비난하는 건 다 23시 여성인지 궁금하다. 50대 분들 비난은 많이 들었지만 23시 여성은 단 한 분도 안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네, 진짜 여기까지 왔고요. 첫 번째입니다. 박지원 씨는 정확한 확인 없이 비난하여 피해를 준 사람들과 그 비난하는 발언으로 인해 고통받은 지지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네, 박지원 씨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충북지사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누차 일삼았습니다. 박지원 씨는 후보를 여러 차례 저격했으면서도 그 저격의 이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확인되지 않은 비난만을 일삼으며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당 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박지원 씨는 왜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정정하지 않습니까? 박지원 씨, 타인에게 결벽적일 정도로 깨끗함과 사죄를 요구한다면 요구자 본인도 완전 우결해야 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씨는 완전 무결하지는 못하니 사과라도 똑바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제들이 나타났다. 선제들이. 두 번째입니다. 박지원 씨는 지방선거에 진심으로 임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와. 박지원 씨는 트위터에서 선거는 돌아온다는 발언을 하셨었습니다. 선거가 왜 돌아옵니까? 이번 대선이 돌아옵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돌아옵니까? 선거 패배로 파괴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돌아옵니까? 아. 박지원 씨는 실언을 사과하고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해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다해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박지원 씨는 2030 여성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박지원 씨, 젊은 여성들을 당신의 지지자로 사유화하지 마십시오. 박지원 씨가 오늘 아침 하신 말씀은 명백한 세대 갈라치기이고 혐오 발언이며 박지원 씨를 비판하는 2030 여성의 목소리는 지우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장 40, 50 지지자들도 박지원 씨의 발언에 지쳐하는 판국입니다. 비대위원장 자리가 언제부터 비상 상황을 만드는 자리였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박지원 씨를 규탄하기 위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목표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지원 씨로 인해 민주당의 유능한 후보들이 출마하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덮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앞으로도 계속 다소다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없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뜨거운 틈을 불꽃인 우리 2030 여성들은 지금의 이 동력과 열기와 포지티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기! 여러분,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곧 대한민국을 뒤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하세요.